어깨가 빠지는 어깨 탈구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빠진 어깨는 재발하기가 쉽습니다. 빠르고 올바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몸짱 열풍에 이어 레저를 즐기는 스포츠 인구까지. 활기찬 계절에 사람들의 활동량도 늘었지만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큰 관절이자 손상을 입기 쉬운 곳 어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최근 4년 새 무려 53%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어깨와 팔꿈치를 잇는 상완골이 어깨 관절에서 빠지는 탈구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연령대도 젊은 분뿐만 아니라 중년이나 노년에서도 많이 자전거 등의 스포츠가 늘어나면서 그런 스포츠 관련된 외상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어깨 탈구 환자도 같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어깨가 빠졌던 2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재발했습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타다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졌는데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치료한 다음에는 조심했어야 됐는데 얼마 안 가서 운동하다 보니까 금방 또 빠지더라고요. 어깨는 다른 관절과는 달리 습관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격렬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 가운데 65에서 90%가량은 어깨 탈구가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빠질 때마다 뼈에 손상을 주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그 관절 면이 조금씩 닳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빠지고 쉽게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치료도 관절경으로 못하게 되고 관절적으로 더 크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깨 탈구의 재발을 막으려면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2주 정도 팔을 고정시키면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고 2, 3개월 동안은 어깨를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팔 운동을 통해 어깨의 근력과 유연성을 길러줘야 합니다. 오른팔을 몸에 붙이고 바깥쪽으로 당기는 운동, 그다음에 안쪽으로 당기는 운동을 10분씩 보통 3번, 3개월 정도 하신 후에 의욕만 앞서는 무리한 운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하고,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충분히 풀어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귀찮더라도 스트레칭 꼭 하려고 하고요. 갑자기 한쪽으로 무거운 물건 들거나 해서 어깨에 무리 가지 않게 하려고요. 또한 전문적 지식이 없이 빠진 어깨를 끼워 놓을 경우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키거나 골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인의 30%가량이 겪는